주체사상 신봉자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청와대의 주인이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 의회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했는데 워싱턴 특파원이 각 신문 방송사마다 다 나가 있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신문사 문 닫을까봐 그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아, 이거 오늘도 매일 심각한 얘기를 전해드려서 송구하기도 한데 이거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심각해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JB프레스 일본 정평이 있는 여기서 보도한 건데요. 제목이 일단 마음은 북한, 고꼬로와 기타 조센, 혼또와 사실은 미국하고 다모토 와카치다이.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소매를 끊어버린다, 뭐 분리한다 이런 건데 소매를 찢어버린다 이 소리는 결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북한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결별하고 싶다는 문재인이다. 야, 제목이 그래요. 두 제목은요. 북조선 정권, 이건 한자로 나오죠. 북조선 정권의 노는 의죠. 뭐 또 원래 간부, 전 간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츠와리노 가오, 이츠와리노 가오 분석기시다. 분석기. 그래, 거짓의 얼굴을 분석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정부의 전직 임원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거짓의 얼굴을 분석했다. 이런 얘기인데 거짓의 얼굴을 분석했다는 건 이제 해석을 하면 진실을 파헤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토모리 요시타이라는 사람이 산케이 신문 워싱턴 주재 개원 기자예요. 레이타쿠 대학 교수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밝힌 건데요. 문재인이 겉으로는 한미동맹의 견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심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을 바라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 핵심에 있던 인물이 워싱턴에서 공개했대요. 망명을 해가지고. 야, 이거 그전에 강명도 씨가 이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중요한 김정은의 중요한 인물이 워싱턴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정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이제 교수가 분석을 했는데요. 문재인이 이러한 실태는 트럼프도 이해하고 있고 트럼프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과 결별하고 북한과 중국하고 손잡는다는 걸 알고 문재인의 한시라도 빠른 퇴장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네 트럼프가. 이거 어저께 뽕평에서도 제가 이거 비슷한 얘기했죠. 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FBI 국장 왔잖아요. 자, 한국에 망명한 북한 정부의 이제 그 아주 고위급 전직 임원인데 한국에 망명했다가 지금은 워싱턴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한국에 위험하니까. 이 사람이 북한 노동당의 비자금, 외화 비자금 관리 기관이죠. 39호실 잘 알려졌죠. 39호실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 총책임자였다는 거예요. 이 씨가요, 북한 당국 대표로 싱가포르와 중국에 주재하고 비밀 외화 자금을 위해서 활동했는데 요 공적 때문에 2002년에 노력 영웅이라는 북한 최고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014년에 한국으로 망명했다가 2016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워싱턴에 있는데 이 사람이 9월 13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미국의 국가안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이제 밝힌 거예요. 기조연설에서. 여기서 밝혔는데 이거 주최한 거는 뭐 ICAS라는 데라는데요. 조선미국연구소 뭐 이런 데인데 이 단체에서 주최해가지고 이 리종호 씨가 밝힌 건데 여기서 북한의 주체 사상에 공명하는 문재인이다. 공명 아시죠? 한자 공명 나오죠. 부제목으로 다는데. 야, 공명. 그러니까 같이 울린다. 뭐 같이 주장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공명하는 주체 사상 주장한다 이거예요, 문재인이. 그리고 이 이종호 씨가 밝혔는데요. 그 골자는 이겁니다. 문재인이 국민의 주인의 정부라는 주장을 늘 하는데 요거는 북한의 주체 사상과 겹치는 면이 아주 많다. 그리고 문재인과 그의 측근들은 오랫동안 주체 사상에 동조하는 정치 활동을 해왔다. 아, 이건 뭐 우리가 늘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그들은 미국의 가치관에 뿌리부터 반발하고 있다. 반미 활동도 참여해왔다. 한국의 헌법도 전면적으로 대결해온 과거가 있다.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본심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뭐 북한의 군사 도발 이런 거에는 반발하지 않고 북한 내부의 인권 탄압도 이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요. 심정적으로 문재인의 심정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그 다음 원조, 원주라 이거지 북한에. 그리고 미국의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다 이거,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문재인이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견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거짓 자세다, 위장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야, 제대로 보네. 그리고 문재인은 전반적으로 중국의 친근감을 갖고 있고 독재국가인 중국을 한국의 위협으로 여기지 않는다. 안전보장 면에서도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 이거 우리나라 한국의 배포도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고 냉동 상태로 줬다. 제대로 되려면 두 개 포대 있어서 장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주민 반
한데 핑계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냉동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사드가. 있긴 있는데 냉동됐다 이거죠. 사드 배치에 토지 제공한 롯데그룹, 중국 정부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일절 항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이 일본에 대한 그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도 중국의 영향이다 이거야. 중국이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깨기 위해서 중국이 시켰는데 그거를 문재인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씨. 중국 입맛대로 문재인이 한다 이거야. 아, 나 이제 제대로 보네 이 사람. 그리고요,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잖아요, 지난번 하노이도 그랬고. 그렇게 꼬드켜서 했는데 실제로는 이 문재인이 과장하고 왜곡이 컸다. 김정은의 의향과는 상관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문재인의 거짓말을 인식하고 문재인에 대한 불신은 지금 더 커졌다, 더 심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 사람이 이정호 씨가 문재인과 북한의 관계 가짜 얼굴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아주 밝힌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데이비 프레스는 문재인에 대한 경계를 결코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야, 대단합니다. 이게 강명도 씨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 이정호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핵심 실세가 한국에 망명 왔다가 미국에 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근데 미국 의회에서 다 털어놨네요. 근데 이게 왜 보도가 안 돼, 우리나라에? 아니, 난 이해를 할 수, 이렇게 큰 뉴스를 일본에서 보도한 거 제가 지금 이거 해석해서 이거 알려줘야 돼, 일개 유튜버가?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보도가 안 돼요? 아,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미국 의회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했는데, 아니, 미국에 거기 워싱턴인데, 미국 의회에 워싱턴 있거든요. 워싱턴 특파원이 각 신문 방송사마다 다 나가 있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6년 살아서 알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보도 자료 안 뿌렸을 것 같아요? 다 뿌렸지. 거기 다 참석했을 거 아니야. 왜 안 써 이거? 야, 이제 나라가 진짜 언론도 이렇게 조국 얘기 가지고만 떠들고 조국 이제 다 드러나니까 이런 걸 써야지. 대통령이라고 무서워서 그러냐? 신문사 문 닫을까 봐 그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본 언론에서 나온 거 보고 이거 유튜버가 이게 해야 돼? 이런 엄청난 일을 북한의 핵심 비자금 다룬 총책인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망명 왔다가 미국 가서 밝힌 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조차도 여태까지 쉬쉬하고 알리질 않고, 뭐 그 사람의 신변 위협 때문에 그랬나? 아, 그것도 뭐 이해한다고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그래. 그런데 당당하게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밝힌 거를 우리 정부도 왜 브리핑을 안 하고? 정부 브리핑이야 자기 오야봉 깐 거니까 뭐 안 하겠지. 신문사 방송사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이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 가짜 뉴스라고 그랬잖아. 너무 구구 꼴통이라고 우리를 비난했잖아요. 일본 언론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폭로한 사람이 북한의 핵심 간부였고, 그리고 폭로한 데가 워싱턴의 의사당에, 그리고 주관한 단체가 연구소고 조선미국연구소. 이건 믿을 만한 거 아니야. 이거 못 믿겠다면 미국도 못 믿겠다고 이 연구소도 못 믿겠다는 건데, 이 사람을 못 믿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북한 망명자에 의해서 나왔다는 점이 우리가 늘 주장한 거에 말하자면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니에요. 가짜뉴스 아니라니까. 위험하다니까 지금. 주체사상 신봉자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청와대의 주인이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소매 끊는다고 그랬죠. 미국하고 소매 끊고 결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붙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늘 주장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폭로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 미국이니까 좀 안심이 되겠다. 2016년부터 지금 워싱턴에 살고 있다는데, 워싱턴 아마 인근일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뻔뻔스럽게 조국은 아직까지 임명 철회를 안 하고 사퇴를 안 시키고 뻔뻔스럽게 유엔 가서 평화 어쩌고저쩌고 연설을 하고, 아,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 흑심은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과 결별하고 중국의 영향에 따라서 중국의 명령 받으면서 북한하고 합치고 이게 다 나오는데, 주차사상을 신봉하고 그 일파들도 다 나오잖아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다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한국당 뭐 머리 깎고 이래서 몇 번 제가 얘기하지만, 전 시민이니까 머리 깎았지만 이런 거 가지고는 이들을 못 막아요. 진짜 결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나라는 넘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머리 깎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오늘 대정부 질의 하는데 소리나 지르고 그래서 그 뭐가 나오냐. 토요일 날 결기를 국민들이 보여줍시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날 어제 뽕평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하늘을 우리 국민이 열어야 돼요. 제2의 개국을 우리가 합시다. 정치권 못 믿겠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저께 뽕평에서 FBI 그 얘기했죠. 오늘 여기서 이 얘기 또 듣고 하루하루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각오를 다집시다. 뽕평 마치겠습니다.